초고추장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제 평소에 마시는 식초로 만들었잖아요. 마시는 식초가 흔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마시는 식초 없이 초고추장을 깊은 맛이 나게 맛있게 만드시려면은요, 꼭 필요한 게 마늘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병을, 지금 이런 병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요. 코스트코에서 산 식유자 들었던 홀그레인 들었던 유리병이에요. 저는 내용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병을 이쁜 거를 될수 있으면 골라서 삽니다. 이것도 살려면은 뭐 1,500원, 2,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셨다가 쓰시면 좋겠고요. 보통 초고추장에 물을 좀 넣잖아요. 저는 물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세요. 이거 그때그때 만들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잘안 해져, 그러면은. 이게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쉽게 그 오징어도 뭐 찍어 먹고,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득 해놓고 뭐두 달, 세달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냉장실에 그 대신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 분량대로 하시려면 그대로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뭐뭐 넣는가를 지금부터 보세요. 집고추장 꼭안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없으면 시판 고추장 쓰셔도 됩니다. 시판도 두개 써주시고요. 곱게 다진 마늘 수북이 하나 정도 써주세요. 마늘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맛이 엄청 차이 납니다. 저는 이제 식초와 맛술을 절반씩 넣었거든요. 마시는 식초가 있을 때는. 오늘은 없잖아요. 물을 전혀 안 써야 되니까. 일단 대충 넣어보세요. 지금 여섯 개째. 레몬즙입니다. 없으시면 식초로 더 넣으시면 되는데, 레몬즙 굉장히 싸요. 코스트코 가서 사세요. 이런 거두 개에 7,000원도 안 돼요. 1년 내 쓰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 두개 써보고요. 보통 식초예요. 여기는 두배 식초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독하기도 하지만 양을 늘려야 되니까, 묵직하게 해야 되니까. 식초 두 개. 설탕 안 써야 되니까, 매실청이에요. 없으시면 아무거나 청 쓰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럴려고 요 병에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묻히면 골치 아프잖아 또.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농도를 보셔서 과감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식구 없으신 분들 레시피도 드려야 되겠어서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배 하시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놔둬도. 먹어봐요. 세상에. 거의 딱 맞아요. 오히려 조금 싱거운 듯 하거든요? 싱거울 때는 뭘로 간을 할까요? 여러분, 황 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약 까나리요. 진짜 말도 안 돼. 그거는 남발하는 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더 이상 뭐할게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척. 진짜 잘난 척이네. 아, 진짜예요, 진짜. 먹어봐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냥 딱 맞아. 기가 막히네. 거짓말 아니지? 난좀 달다. 달아? 에이, 이 정도 안 달면 안 돼. 이분은요, 밥하고 먹었을 때, 야채를 찍었을 때 감이 안 와가지고 맨날 짜다, 달다 이래요. 근데 막상 드시면, 괜찮다 그러거든요. 꼭 이대로 하세요. 절대 안 답니다. 이 정도 안 닮으면 맛없어요. 맛있어야지 많이 먹지.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드실 때 참깨를 조금 섞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참기름은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 그 야채 식단 드렸잖아요. 거기서 왜꼭 데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데쳐야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데쳐서 드시면 또 맛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만 데치고 어떤 거는 안 데치는 거 없어요. 샐러리도 데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쪽파를 한단 샀는데 조금 쓰고 많이 남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한 단을 주셨는데 그냥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데쳤습니다. 이것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럼 강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망초예요, 망초.
아주 흔한 야채입니다. 산나물. 밭에 막 그냥 널려 있는 망초예요. 근데 은근히 맛있습니다. 망초 삶아가지고 그 대신 산나물은 꼭 울궈야 돼요. 충분히 울군 후에 꽉 짜서 이거 같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엉겅퀴예요. 엉겅퀴. 엉겅퀴 굉장히 맛있어요. 살짝 쓴맛이 있는데 그래도 담궈놓으면 맛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가피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오가피 살짝 데쳐서 이것도 살짝 쓰거든요. 당귀, 오가피 뭐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시냐면은요. 연근, 당근, 감자 뭐 오만 거다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파프리카는 그냥 생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요즘에 계속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초고추장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참깨를 좀 넣으세요.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넣는데 황대장 싫어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넣으셔서 이제 확 섞으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요. 이걸 계속 먹으니까 밥도 별로 많이 안 먹히고 끊임없이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하세요. 천편일률적으로 콕 무치고 볶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생으로 먹는 것 같은 건강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만 열심히 먹다가 여러분들께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쑥갓도 엊그저께 이제 잔치국수 찍었거든요. 쑥갓이 엄청 많이 남잖아요. 쑥갓도 살짝 데쳐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냥 생으로 쌈싸 드셔도 되고, 안될 것이 없습니다. 각종 야채를 다 이렇게 해보세요. 파프리카 사면 잘쓸것 같지만 잘안 써지더라고요, 어쩔 땐. 사오시자마자 이렇게 신문지에 싸놓으세요. 지금 이거 한 20일 된 거예요. 그냥 뒀으면 버릴 거를 조금 쭈글쭈글하지만 먹을 수 있죠? 이거, 오이, 같이 곁들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조화롭고요. 색다른 쌈집 간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같이 곁들여 볼게요. 오늘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피망은 맛없어요. 피망은 그냥 먹으면 맛없더라고요. 파프리카는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파프리카도 그냥 두셔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용하세요. 저도 그냥 놔뒀다 잊어버려서 이런 건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맛없어요. 여기다 이제 저는 아삭이하고 청양 꼭 있거든요. 그것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만 갖고도 얼마든지 만찬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는 계절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야채 생으로도 데쳐 갖고도 이렇게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삭이, 황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안 찍어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쌈장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같이 놓고 드셔도 되고요. 저 혼자 날마다 맛있게 먹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꼭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